콜로라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더운 보스트에 와 있습니다. 이 차량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하체 전문가 더모스트 고민수 반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민수 반장님 안녕하세요. 고민수입니다. 제가 여지껏 신차를 정말 네. 많이 갖고 왔잖아요. 정말 가장 잘 어울리는 차량은 이 차 아닐까요? 아, 저 잘 어울리나요 저랑? 자, 오늘 우리 신형 콜로라도 어떤 네. 점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 국내 이제 픽업 트럭이 렉스턴과 렉스턴 칸 그리고 이제 타스만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콜로라도까지. 그러면 모두 디젤인데 가솔린 픽업 트럭은 유일하네요. 그렇죠. 가솔린 이 부분과 두 번째,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 6기통에서 4기통으로 다운사이징을 했어요.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힘이 부족하다던가 그 다음에 감성이 좀 떨어진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형과 실력에 대해서 한번 또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그럼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 픽업 트럭이지만 얘네는 이런 트럭과 SUV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만들어 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픽업 트럭. 그렇죠. 정통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정통이 만든 이 픽업 트럭의 하체와, 그럼 이제 좀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밑에 뭐 엄청나게 튼튼한 스테빌라이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기고 달라요. 어쩌면 반장님, 얘는 웬만한 SUV보다도 훨씬 더 강한 놈이죠. 강하죠. 이거 매드맥스 찍어도 되는 차. 매드맥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더 체크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픽업 트럭이지만 네. 어쨌든 중형차 급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패밀리카잖아요. 오늘 패밀리카인데 2열이 또 어떤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번 우리 이 자리에서 신형 콜레오스를 살펴봤어요. 근데 신형 콜레오스의 2열 시트가 가장 넓었죠. 경쟁 차량에서 가장 넓었죠. 맞아요. 채널에 난리가 났어요, 댓글이. 자, 오늘 그럼 그런 부분을 시작으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야, 이 동치감 진짜 한 동치 하는데요. 지금 더모스트에 무려 6대의 카니발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 덩치감에서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잘생겼다? 네, 픽업 트럭이 이렇게 멋있나? 예쁜가? 맞아, 맞아. 네. 컨셉트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이 본네트가 네. 이 각이 엄청납니다. 미쳤어, 미쳤어. 네. 볼로? 볼로? 볼로. 이 철판을 네. 이렇게 이제 프레싱 해갖고 이렇게 성형해서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요? 미국 차 치고는 그래도 단차도 양호해요. 아, 단차가 이 정도면 작은 겁니까? 네, 이 정도면 좀 양호하다. 그리고 조금 이런 거 아쉽네요. 이런 부분들. 라이트가 네. 이제 MFR 방식이에요. 상하향을 한 번에 쓰는. 근데 이제 각이 차의 가격이 7천만 원이 넘는 걸 고려하면 네. 이런 건 좀 아쉽죠. 아, 기존에 네. 이 디자인이 아쉽다는 게 아니라 4천만 원대 차량이 7천만으로 볼컵을 하니까. 근데 디자인은 진짜 이게 무슨 픽업 트럭이야 이 정도 느낌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우락부락한 핸드워 디자인. 그리고 휠하우스의 클래딩. 바퀴도 보시면 휠볼트도 6개짜리. 아, 우리가 흔히 5개를 봤는데 아, 그러네요. 네. 6개 그리고 카니발은 5개의 차이가 뭐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중량 차량이 있고. 고중량 차량에서는? 네, 휠볼트가 하나 더 있다는 건 그만큼 한계점이 높다는 거죠. 한계점이 높다? 네.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제 중량이 많이 나갈수록 막 버스 화물차 올라갈수록 휠볼트 개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한번 아까 보셨던 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스테빌라이저 한번 찍어봐 주실래요? 스테빌라이저. 자, 바닥 쪽에. 우와, 아니 뭐예요 이거? 거의 미니버스급이죠. 미니버스급? 엄청난 사이즈의 스테빌라이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가 급으로 따지면 모하비나 렉스턴인데 걔네들 대비해서도 굉장히 튼튼한 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다면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에서도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중량을 실었을 때 롤링도 그렇고 견인도 얘가 3.5톤이더라고요 아, 거기에 모두 연관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런 하중이나 부하가 실렸을 때 버텨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GM이 역사가 깊고 이런 병통 픽업 트럭 SUV를 많이 만들어 봤다는 증거예요. 그렇군요. 네. 후륜에는 뭐 별다른 특징이 없나요? 후륜은 아무래도 이 차가 픽업 트럭이잖아요. 리프 스프링하고 일체형 차축이 들어가 있어요. 리프 스프링이 요거고요. 그렇죠. 판 스프링이라고 하죠. 우리가 화물차처럼. 일체형 차체가 들어가 있는데 네. 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량이 많이 받아야 돼. 중량. 그러니까 렉스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네. 일반 오링크가 있고 리프가 있고 그렇잖아요. 아, 5링크 시스템하고 리프 스프링인데 후는 패밀리 쪽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리프 스프링은 본격적인 적재함을 자주 쓰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타보면 리프가 들어갔는데도 의외로 승차감도 좋아요. 아. 기준으로 따지면 이거 어차피 화물차긴 한데 중형급의 2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패밀리 용도로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확실히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탈만하다. 그렇겠네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예 이렇게 견인할 수 있게끔 이 기본 없이 기본이에요? 다 들어가 있네요? 기본이에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 다 들어가 있네요? 미국식 히치까지 아예 튼튼하게 순정으로.
그냥 연결만 하면 되네요. 나와서 그렇죠. 뭐 구조 변경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네. 후방 감지기가 정지가 되고 아.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모드도 이렇게 바뀌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보다 레저 문화가 발달해 있다 보니까 아. 견인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온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장점이네요. 따로 하지 않아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이런 기능들 다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쉐보레잖아요. 얘네가 최대 견인력이 3.5톤인데 3.5톤? 그 3.5톤을 버틸 수 있을 만한 차대를 충분하게 강성을 가지고 있다는 야, 얘기기도 하고 그럼 만약 이 정도면 유럽의 중소형급 카라반 아니라 미국은 뭐 5m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런 대형급까지 견인이 가능하다는 3.5톤 견인력이면요 투축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도 견인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콜로라도 한번 타볼까요? 바로 가보시죠.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에 특성화되어 있는 차량 중에 가장 많은 기능들이 달려있어요. 아, 미국 정통이니까? 정통이니까. 뭐 어떤 게 있는데요? 지금 차 바닥이 보이는 게 보이십니까? 뭐 이게 바닥이에요? 뒤에 리어. 이야, 우리가 이런 기능만 비슷한 게 있어도 와 있었는데 근데 진짜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의구심이 들잖아요. 응. 바닥에 흙이 많은데 카메라에 네. 떼끼면 어떡해요? 떼끼면 어떡해요? 미쳤다. 우와. 오프로드에 갔을 때 차 바닥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네. 앞뒤 카메라 다 있네요. 어, 다 있고 깨끗해졌죠. 이야, 이게 지금 앞쪽인 거죠? 그렇죠. 앞쪽이고 이렇게 하면 뒤쪽이고. 우리 하체 이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체 어떻습니까? 프레임에 가로지르는 이 센터바만 해도 엄청나고요, 두께가. 엄청나네요. 이야. 그리고 이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차의 한계치보다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쉐보레 차량들 하체를 뜯어보면. 네. 그래서 이 차량은 굉장히 뭐 튼튼함은 따라갈 게 없다. 이거 보실래요? 변속이 안 됩니다. 왜요? 안전벨트를 매야지 변속이 됩니다.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인데요. 여기 나오죠. 안전벨트를 착용 후 변속하세요. 와, 이런 안전 기능이 있는데? 그럼 안전벨트를 매야지만 변속이 그렇죠. 가능한 그렇죠. 안전벨트를 걸. 매면 이렇게 변속이 됩니다. 아,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네, 저희 여기 나오는 노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차가 픽업임에도 굉장히 좀 부드럽다. 이야, 픽업 같지 않아요. 또 특히나 리프 스프링이 들어가 있음에도 그러네요. 불구하고. 거기다 이 차는 지금 적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앞쪽은 이제 이런 후륜구동 그 픽업 트럭 특성에 맞춰서 이제 W15 방식의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 W15를 이런 차에다 왜 쓸까요? W15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양에 따라서도 캠버 각이 변하지가 않아요. 항상 바퀴가 일정하게 접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프로드 차량에서 쓰이기도 해요. 물론 고급 세단에서 쓰이기도 하지만 고급 세단 그리고 네. 뭐 스포츠 차량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오프로드를 대표하는 픽업 트럭에도 W15 방식이 그래서 쓰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4기통 터보 엔진으로 다운사이징이 됐지만 정말 악셀을 발을 이렇게 살짝만 밀어주면 힘이 충분히 나와요. 어, 그래요? 초기부터? 네. 어, 근데 예상보다 우리가 4기통 하면 개개개 걸릴 것 같은데 2000 미만에서는 그냥 고급? 어떠세요? 좋아요. 힘은 충분하고요. 이 쉐보레들이 보면 이 유리도 두께도 보면 굉장히 두껍고요. 네. 전면 유리도 빼서 답변으로 보면 굉장히 두꺼워요. 기본적인 풍절음이나 이런 방음 대책이 잘 돼 있어요.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뭐 대표적인 대형급 SUV 반대편 타시는 펠리세이드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첫 느낌. 오히려 지금 저속에서 지금 주행하는 느낌은 펠리보다 낫습니다. 그럼 많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 차량이 렉스턴. 디젤이니까 비교가 힘든가? 비교는 힘들지만 그걸 네. 제외하고 차의 느낌만으로 봤을 땐 체급 차이가 좀 나요. 얘는 확실히 고급이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냥 얘는 그냥 좀 고급스러워요. 이런 뭐 실내 감성 이런 건 좀 쉐보레다워요. 한 2세대 전의 차량을 보는 것 같은 실내에서. 얘는 그냥 쉐보레 최신 차량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많이 빠릿빠릿해졌고 제가 지금 만져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 4기통 특유의 그르렁은 있어요. 그르렁은 있는데 일단 달리니까 확실히 프레임 바디인 건 나 프레임 바디하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그래도 여기가 노면이 되게 안 좋거든요. 네. 리프 스프링인 거를 감안하고 타도 승차감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괜찮아요. 이런 트럭을 많이 만들어 본 회사답게 동차 상태에서도 롤도 되게 부드럽게 처리를 하고요. 저는 지금 이 느낌이라면 사실 픽업 트럭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쉐보레 시트가 의외로 장거리가 보면 편합니다. 클레오스 탔을 때도 시트 굉장히 좋았잖아요. 좋았죠. 쉐보레 차들도 장거리 가보면 시트가 의외로 좀 편해요. 지금 이제 리프 스프링이고 굉장히 단단하고 여기가 땅땅 때리는 이제 이 댐핑음이 많이 올라오는 구간인데도
그리고 또 얘는 이제 ATM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네. 이거 오프로드 타이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ATM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러니까. 도로를 때리는 댐핑음도 아. 굉장히 잘 적재가 아, 그러게요. 네. 아니 그 온로드에서도 충분하네요? 아니, 승차감 하면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올려보겠지만 지금 달리는 동안에도 직진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국내 픽업 뭐 대표적인 차종들을 네, 운전을 해보면 네. 핸들 가운데 유격이 굉장히 커요. 아, 보타. 네. 항상 말씀하시는 직진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아쉽다. 롤도 굉장히 그러니까 단단한데 롤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아, 딱딱하니까. 딱딱하면 롤이라도 아, 없어야 되는데 그러네. 딱딱한데 롤도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픽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이전 콜로라도 제가 몇 번 타봤어요. 타봤는데 제 고객 중에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렉스턴 칸을 샀대요. 칸을 사서 정말 하체에 돈을 몇 백만 원을 들여서 튜닝을 하셨대요. 그런데도 모자람이 있어서 아무리 부어도 네, 안 되는 게 있어서 아 어쩔 수 없나 보다 픽업은 하고서 그러다가 지인의 콜로라도를 타보셨대요. 아, 근데 그 차는 괜찮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기본기죠,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기고 얘네들은 밑에 아까 하체 보셨잖아요. 네. 굉장히 튼튼합니다. 골리앗 같은 하체를 가지고 있고. 골리앗 같은 하체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하중 상황에서나 아니면 프레임 바디라고 무조건 딱딱하다? 무조건 승차감이 텅텅거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또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세팅을 또 해놨어요. 아. 이런 데를 국산 프레임 바디를 타고 가잖아요. 텅텅. 픽업이 아니라 반장님. 국내에 그 우리가 그 상용차를 대표하는 뭐 봉고나 이런 차량 보다도 얘가 예상보다 괜찮은데요? 네, 괜찮아요.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매일 출퇴근하는 도로인데요. 지금 좀 전에 여기 굉장히 네, 큰 그 둔턱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치는 타격음이 제 차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킥다운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이 되고 속도를 잘 높여 나갑니다. 아, 근데 예상외네요. 지금 70km 속도까지 어느새 붙었는데요. 아주 엥 하고 이렇게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없어요. 그것도 괜찮고 또 이렇게 하체가 튼튼한 차량들을 타보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이 덩치를 출발만 하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작은 차라처럼 느껴지는 거. 그렇죠. 야, 우리가 잘 테스트를 많이 하는 램프 구간에 접어듭니다. 램프 구간에서도 여기서도 조금 공략을 해보면 이 덩치에 와... 야, 휠베이스가 3.3m인데 네, 피칭이 없어요. 대각 피치가 기가 막혀. 뒤가 전혀 없네요? 네. 오, 괜찮네요. 괜찮죠? 안정감이 네, 안정감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소 현상을 만들어내는 네. 지금 구간을 딱 넘어갈 때도 탕탕하고 잡잖아요. 이 여진이 없으면 사람이 쾌적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이제 하체에 승차감 개선 작업을 많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엄청 하시던데? 올 때마다. 아니, 진짜 일주일에 몇 대 하세요? 일주일에 많게는 5대, 적게는 3대. 주말에도 계세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때문에 주말에 또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체에 대한 그 불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만이 많죠. 불만이 많고 개선하고 싶고. 차는 마음에 드는데 주행성이 떨어지니까. 편의상에 그 너무 좋은데. 그 주행성을 좀 내 스타일에 맞추고 싶고. 그게 이제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되고 하니까 이제 좀 내 성향에 맞출 수 있다는 건데 이 승차감 개선을 하면서 제가 하체를 세팅해드리다 보면 부드러운 걸 되게 좋아하세요. 항상. 아, 그래요. 그런데 항상, 네. 여기서 재밌는 건 부드럽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네. 저 고객한테 네. 승차감을 조금 더 한 15% 더 단단하게 해드립니다. 실제로 그거 속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시면 다 만족하세요. 어우,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요. 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실제로 네. 한 10%의 강성을 높이신 거네요. 네. 네. 그 왜 그러냐면 여진이 없으니까. 아, 여진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 여진이 사실상 피칭이고 롤링이에요. 멀미를 일으키는. 그렇죠. 쿠션을 쿵 받고 올라와서 잡는 속도가, 회복 속도가 빠르면 사람이 승차감이 좋다고 느낍니다.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진을 쿵 들어갔다가 휘청 하면 이건 좋다고 느끼지 않아요. 불안하다고 느끼지. 맞아요. 결국 소프트한 게 불편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프트함이 소프트함만 있어야 돼요. 그 뒤가 없어야 됩니다. 쑥 그치. 들어갔다 나오고 끝나야 되는데 네. 쑥 들어갔다 반대로 나가니까 리바운드 되면서 출렁출렁. 그렇죠. 특히 이렇게 차가 긴 차량이라면 1열 앞바퀴에서 한번 출렁거리는 게 뒤에서 출렁출렁. 그럼요. 이건 무려 3.3m의 휠베이스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를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아, 이 직진성 좋아요. 이게 대륙을 횡단하는 차. 얘네들은 장거리 크루징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짐도 싣고 사람도 타고 픽업 트럭으로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휴가 때면 뒤에 커다란 카라반 달고 휴가도 가지만 또 대륙을 또 여행을 하잖아요. 차가 크루징에 편안해야 됩니다.
고속도로에 올려보니까 좀 튄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지금 픽업트럭에 적재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적재를 조금만 하더라도 이 튀는 건 좀 줄어. 그렇죠. 뒤에 뭐 우리 캠핑지만 3, 400km는 금방이잖아요. 금방. 사람 타 오르면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이겠죠. 아, 그렇군요. 승차감은 예상보다 괜찮네요. 없어 좋아요. 이게 뭐 큰 게 문제지만 데일리 카로도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뒤에가 리프 스프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가 떨어지면서 대각선 피치를 만들 때 이 긴 차량이 그냥 바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하체 세팅이 굉장히 괜찮네요. 그래도 11인치의 계기판 그리고 11.3인치 인포테인먼트가 주는 만족도 꽤 괜찮네요. 꽤 괜찮아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가 예전에는 솔직히 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2세대 정도 이전의 2세대? 차량 보는 느낌. 되게 옛날 차 네. 느낌이었고 네. 반응도 느리고 좀 별로였는데 지금 트랙스를 기준으로 시작으로 해서는 이 인포테인먼트가 굉장히 쉐보레도 좋아졌어요. 맞아요. 좀 아쉬운 건 내비가 없다는 점인데 그렇죠. 요즘은 내비 잘 안 쓰잖아요.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핸드폰 연결을 지원을 하니까 더 팀맵이 편해요. 그러니까 저도 팀맵이나 다른 맵들을 이용하는데 이 부분은 뭐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두꺼운 이 피아노 버튼들이 있는데 이런 직관적인 버튼 좋습니다. 아 근데 이게 터치도 좋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급하게 할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럴 때 이 물리 버튼을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네. 이 차는 차에 타서 한 바퀴만 훑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보시면 통풍, 열선, 그다음에 이제 공조 다 하나씩 다 만들어놨어요? 기본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리 제거 버튼도 딱 기본. 그리고 불도 들어오고 위에도 직관적으로 통풍 시트도 그냥 이렇게 해놨네요. 야, 이런 거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미국 사람들도 이게 서양에도 굉장히 좀 많은 인종하고 덩치가 서로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분들 손이 크잖아요. 그런 분들이 누르기에도 좋아요. 이것도 굉장히 크네요. 네, 똑같은 거 쉐보레라고 해도 구조는 비슷한데 뭐 트랙스 그 상의 위에 상의 차량들과도 느낌도 다르고 작동감이다. 작동감은 좀 확실하긴 한데 미국스럽네요. 미국스럽다. 밑에도 이렇게 많은 물리 버튼을 뒀습니다. 비상등. 아, 이게 비상등이에요? 네. 아, 우리 감성에는 이게 여기서 깜빡깜빡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만 깜빡깜빡 하는군요. 그렇죠. 아, 이건 좀 아쉽다. 안 맞고 비상등이 눈에 좀 확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치, 이 빨간 버튼. 네, 급할 때 쓰는 거죠. 급할 그래요. 때도 쓰게 되니까. 이거 빨간 버튼 빨리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괜찮을 것 같고 차선 유지 보조를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살짝 들어가 보면 자, 그래도 예전보다 부드럽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슥 밀었는데 지금은 안 돼 하고 있는 그런 느낌. 거의 끝에 도달했을 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을 유지하는 LFA는 아니고 LK 방식인데 그래도 부드럽게 작동해낸다. 그렇죠. 또 근데 이게 호불호인 것 같아요. 어떤 차량은 야 자지마 하고 뒤통수 때리는 것처럼 그렇죠. 아, 그래 고마워 하면서도 좀 불쾌감이 있었죠. 기분이 나. 쉐보레 차량들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제공되지만 아쉽게도 슈퍼크루즈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차 가격이 이 정도 올랐으면 좀 넣어줘도 되지 않나요? 아, 그게 지도 때문인지 뭐 그렇게 얘기네요. 그래도 최근에는 원격 제어 서비스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뭐 슈퍼크루즈도 통째로 들어서 좀 언젠가는 좀 제공해 주시면 확실히 좋아지겠죠. 한번 좀 밟아볼게요. 이렇게. 한번 가속 능력만. 네. 속도 제한에 걸리네요. 165km의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방금 이제 극가속을 좀 진행해 봤어요. 느낌 어떻습니까? 느낌 좋아요. 근데 조금 소음에 있어서는 일단 엔진 소음은 역시 사기통입니다. 자, 우리 음색을 한번 더 들어보고 음색 얘기를 잠깐 해보죠. 왜냐면 2급에서는 사실 6기통을 많이 타보셨을 거니까. 자, 가속할 때 음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이따 일단 5000rpm에서 요 정도 음색이 있고요. 그 엔진 소리는 역시나 사기통이에요. 그러게요. 이거는 뭐 분명한 사기통에 사기통만의 음색을 가지고 있다. 6기통에 그렁그렁한 그렇죠. 자연스럽게 소리하는 차원이 있고요. 그럼 중요한 건 가속력이잖아요. 가속력은 충분해요. 충분합니까? 네, 출력은 뭐 어디가서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어마어마한 골리앗 같은 차량에서 제동력은 어떻습니까? 제동력도 이렇게 제가 한 번만 밟아볼게요. 네. 이렇게 가다가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